Hyo-jae is the mentor for many housewives, as she is an expert in naturalistic housekeeping. In addition, she promotes the beauty of Korea through traditional items such as 보자기, wrapping cloths, hanbok, and others. Cloth artist, or 보자기 artist, Lee Hyo-jae is working hard to promote Korean traditional culture in many ways. We will learn more about her healthy, eco-friendly lifestyle on Heart to Heart. Hyo-jae의 자연주의 살림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는 분입니다. 바로 한복 디자이너이자 보자기 아티스트 이효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 지구 환경 걱정을 하면서 보자기 열심히 싸고 지내고 있어요. 네, 지금 열심히 지내고 계시다는 네. 말씀을 주셨는데 평소에 이렇게 조용조용 말씀하시고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반면에 굉장히 활동적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몸을 쉬지 않고 바쁘게 이렇게 생활하시고 활동을 하시는데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시기 전에 네. 축하드릴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오셨는데요. 네, 네.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상이 어떤 상인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어릴 때 개근상, 뭐 우등상 말고는 상 받을 일이 일상이 없는데요. 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마땅히 뭐 즐길 만한 게 없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면 차를 마시면서 한중일 다도 예법이 다른 거 그리고 한국 음식을 엄맛의 코스라고 해서 네. 김치를 제가 부위별로 찢어서 입에 넣어주고 그리고 새끼새 이러면 굉장히 행복해하시고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한복을 입고 우리 예절 교육 조금 간단하고 즐겁게 하고 그런 일을 한 10여 년 했는데 앞으로 더 잘하라고 네. 네, 그래도 의미 있는 상이니까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때 한복 디자이너이자 뭐 보자기 아티스트 이효재님을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것 그리고 지내는 곳 등등 정말 삶과 이렇게 관련 있는 것을 두루두루 다 다루고 계시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세요? 이제 제가 올해 환갑이거든요. 정말이요?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으로 느껴지면 좋은데 나는 어떤 사람이야? 뭐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즉석에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술렁술렁 하나 싸드리고 네. 이러면 가시는 길에 그렇게 뭐 품에 안고 강아지 안고 가듯이 뒤돌아보고 좋아들 하세요. 그런 모습 보고 그냥 끝없이 싸주는 뭐라도 안겨주는 삶이면 행복하겠구나. 그런 따뜻한 할머니? 따뜻한 할머니. 아직은 할머니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포근하고 좀 따뜻한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함께 하고 싶은 네, 그런 분. 이효재 is Korea's representative housekeeping expert. Her books show her original and creative views on housekeeping, and they are filled with her sincere stories. Lee Hyo-jae also shares her fun and interesting life with her readers. She is a role model to many housewives with her naturalist housekeeping methods. So let's learn more about her lifestyle. 다른 수식어보다도 효재라는 이름 네. 두 글자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글쎄요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효재님만의 생각과 라이프스타일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어 하는데 이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을 하시면 이렇게 출근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공간, 사무적인 공간에서 일을 하고 퇴근을 보통들 하시면 대개의 집들은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네. 텔레비전이 있고 이런 근사한 소파들이 있고 근데 저는 직업이 집 안에서 꼼지락거리고 지내야 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공간을 공기까지 디자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끝없이 뭔가를
그러고 관찰해보면 뭔가 항상 제 손길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네. 화장실 마지막에 옷 입혀주고 드디어 완성 이랬거든요. 화장실 옷을 입혀주셨어요? 화장실에 마지막 옷을 입혔죠. 네. 비누를 이제 제가 호텔에서 일하러 갔다 작은 걸 이렇게 가져와요. 네네. 일반 비누보다 사이즈가 작거든요. 네. 그럼 누군가가 먼저 쓴 사람 거품이 검은 색깔이 묻어 있어요. 그럼 걔를 데리고 와서 이제 호바늘로 후벼 파면서 무늬를 만들어요. 너는 지금부터 호박이 될 거야. 사과가 될 거야. 그리고 비누를 깎아. 그러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때 오신 분들이 어머 너 무슨 청순이야. 이 좋은 세상에 바깥 하늘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러는 분이 있고 네. 야 효재스럽다 이러는 분이 있고 너 건강검진 해봤어? 이렇게 어르신들이 얘기하세요. 네. 하면 또 뭐 하겠어요? 이러면 그래 그렇게 살아라 이런 이렇게 덕담 아닌 걱정도 하시고 뭐 항아리도 서랍장 대신 쓰고 있고 뭐 항아리를 실내에 들여놓고 거기서 미역도 꺼내서 음식을 뚝딱뚝딱 해주고 이러면 장이 있다고만 생각하다가 네네. 자기네들이 막 열어봐요. 그럼 온갖 필요한 물품들이 그 속에 휴지 더미, 우리 화장지들 어디 늘 자리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다른 공간을 보고들 감동하시면서 그 많은 수식어를 저한테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바로 효재처럼 네. 이라는 것일까요? 지금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항아리, 저도 만약에 이효준님 만약에 되게 갈 기회가 된다면 항아리도 열어보고 싶고 구석구석을 다 뒤져볼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요. 자, 이효준님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네. 먼저 이 살림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사실 저도 이제 주부이다 보니까 살림에 관심도 많고 또 욕심이 있어서 잘하고 싶기도 하고 한데 살림이라는 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게을러져도 안 되는 거고 또 왠지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예조님께서는 살림을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일단 테레비가 없고요. 네.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연락이 오면 메일과 이메일의 차이를 몰라. 그래서 항상 이게 어떤 단어를 써야 되지? 이렇게. 네. 그래서 제 주변 환경에 더 집중하는 거 그거가 다른 차이인 것 같고요. 항상 즐거워요. 네. 그래서 늘 즐겁게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 이게 나한테 선물이고 잘하는 거야. 내 대접을 나한테 해야 돼. 그러고 오는 분들이 다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공간에서 내가 있는 네. 공간에서 행복해하고 그걸 살림이라고 불러주고 주방에서 세제 짜서 설거지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돌 하나 얹어놓고 네. 풀뿌리 하나 얹어놔요. 조그만한 깨진 찻잔에다. 그러면 설거지하는 개수대도 풍경이 있는 모습이 되고 그래서 그냥 걔랑 얘기하면서 일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아,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저의 개인 작업실이에요. 꿈꿨던 다락방 같은 곳, 엄마 간섭 떠나서 다락방에 우리 궁전을 짓잖아요. 인형도 숨겨놓고 동화책도 읽다가 자기도 하고 해질녘에 밥 먹어라 이러면 깜짝 놀라서 아침인지 저녁인지 헷갈렸던 이런 추억들 다 있을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고 내게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하나 수놓듯이 끝없이 다듬었고 이제 완성됐어요. 담양에 소세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정자가 있어요. 그 정자에서 동생이 서울 한복판 메마른 곳으로 이사 왔다고 안쓰러워서 대나무를 보내줬어요. 그 대나무로 이 벽을 감쌌죠. 그리고 이끼를 한 조각 갖다 놨는데 이끼에 이런 풀씨들이 따라와서 와
밀림이 됐어요. 여기 너무 기특한 건 얘가 오동나무예요. 오동나무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물소리 나는 테이블을 갖다 놓고 주변이 바뀌기 시작했죠. 여기는 너무 시끄러워. 이걸 잊고 살아요. 이 물소리 때문에. 서울 생활을 한다는 것이 늘 초록을 꿈꾸죠. 이곳에 녹음을 들여놓는 거에 가장 충실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연을 들여놓는 것. 저는 자연주의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자연이었고 문명이 먼 시대에, 귀한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에겐 자연주의가 뭐 그렇게 변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물을 축여서 걸어주죠. 선물이죠. 여름에 자란 풀잎 하나 선물로 그 분위기를 느껴보라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천정 샌다고 쳐다보고 막 이런 걸 제가 즐기는 것 같아요. 손님들 반응을. 선물, 그게 선물이에요. 정확한 위치에 텔레비전이 있고 정확한 위치에 화장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뭐 이런 구조에서 살고 있죠. 그런 분들이 여기 오시면 여기가 서울 맞아요? 이러고 돌아갈 땐 아, 나도 뭔가 집에 자연을 끌어들이는 아주 손쉬운 행위를 해봐야겠구나. 그게 번거롭고 한강물을 옮겨오는 거 아니고 물길을 트는 거 아니고 댐을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이 공간에서 잠시 머물렀던 분들이 그런 새로운 용기를 갖고 나가시는 거, 그리고 그 등 뒤를 보면서 제가 따뜻하게 그래 아주 쉬워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이렇게 마음속으로 응원하죠. 이곳에 있는 물건들은 팔거나 이런 물건이 아니고요. 그릇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넣을 공간이 없어서이고 늘 쓰는 것들이에요. 저의 일상에서 늘 필요한 것들. 온기와 사랑에 빠졌고요. 이 접시 이름은 지젤이에요, 지젤. 이런 발레리나 치마 연상되잖아요. 근데 옹기 접시에 우리 전통적인 이름 붙이면 너무 재미없어서 지젤이라고 이름 지어준 옹기 접시예요. 옹기를 식탁 위에서 늘 쓰이는 테이블웨어로 개발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쓰임새 있는 그릇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옹기 선생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끝없이 개발하고 있는 중. 400년 된 집이 뜯길 때 구해온 평상이고요. 여기 누워있으면 아주 시원했죠. 그래서 굉장히 오는 사람들이 오면 일단은 들어놓아요. 그리고 타레를 실 꼬리를 만들어서 암수가 있게 이렇게 암수가 양과 음이 있게 손으로 감아서 설치를 했죠. 그래서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설치 미술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가장 귀하게 내 스스로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행복해지고 거기서 또 다른 힘이 나오죠. 공주를 꿈꾸는 공주도 다양해요. 부자 나라 공주도 있고 가난한 나라 공주도 있고 나는 가난한 나라 공주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만들어 써야 돼. 하녀는 없어. 내일을 꿈꾸는 하녀 그런 불행한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만들어서 공주처럼 누리고 살리라. 어릴 때부터 매일매일 궁전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 궁전은 내가 직접 만드는 거죠.
이젠 희노애락이 없는 나이가 돼요. 둥그러졌죠. 그래서 화도 일부러 퍼포먼스로 내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되는 나이가 됐어요. 너무 공처럼 굴러져서 이런 둥근 공이 이제 어디로 굴러가는지 저 자신도 궁금하고 앞으로 매일매일이 더 귀하게 느껴지고 그래야 살아있다는 건 끝없이 움직이는 것, 끝없이 생각하는 것, 끝없이 일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누리는 아주 중독 환자죠. 저는 일 중독자예요. 그렇지만 중독이란 말을 나쁠 때 쓰는데 저는 아주 행복한 일 중독자. Designer Lee Hyo-jae has shown her beliefs and principles in many different outlets. She travels around the world as a 보자기, wrapping cloth artist, and promotes the beauty of wrapping cloth art to the world as a promotional ambassador. She does her utmost to promote the Korean traditional lifestyle and culture. Let's take a look into her creative world of 보자기, wrapping cloth art. ...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보자기로요? 요즘 환절기잖아요. 네. 우리 특히 말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목을 아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목에다 한번 묶어드려 봐드릴까요? 네네.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옷 색깔에 맞춰서 골라보세요. 제 옷에 어떤 색깔이 맞을까요?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분들이 오시면 빨강을 쓰고 네. 그리고 옷에는 회색이 부드럽게 어울릴 것 같고요. 네네. 누구나 집에 손수건 하나 선물 받기도 하고 예뻐서 산 것들 있거든요. 네.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 접으세요. 맞아요. 이렇게 정사각 모양의 이제 손수건이나 스카프를 예, 선물 많아요. 받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묶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그냥 서랍장에 넣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제 목 길이에 따라서 네. 한 다음에 모델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네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네 앉아 있어요. 공주처럼 네. 얼굴도 공주처럼 생겼어. 그 얼음 공주 있죠. 그 무슨 뭐지? 겨울 왕국의 공주처럼. 어머 얼굴도 옆에서 옛날에 승무원했나 봐 이럴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니면. 문화가 없죠. 이걸 다시 네. 이렇게 꽈서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이러면 얘가 성질이 돌아가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고 고무줄 끝에 하나를 끼고요. 네. 또 마무리로 한번 돌리면 예쁜 동백꽃이 한 송이 돼요. 누구는 장미꽃이라고 하지만 저는 동백꽃이라고 우겨요. 동백꽃은 질 때도 아름답다고 해서 네. 여인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대요. 이렇게 해서 환절기 때 예쁘네요. 저는 지금 모니터상으로 보고 있는데 옷 색깔하고도 잘 어울리네요. 제가 지금 자세히 네. 못 봤는데 네. 가시기 전에 꼭 한번 다시 네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을 보호하고 방문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꽃까지 달아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전에 그 퍼포먼스에 대한 네.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네. 해외에서 이 보자기 퍼포먼스를 네.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퍼포먼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의 반응은 또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게 교포분들은 이미 이민 40년 이렇게 되면 떠나올 때 보따리를 생각하세요. 부모님들의 가난을 연상하셨다가 제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행위들을 보고 마술을 하는 것 같다고 이제 보따리에 대한 가난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 기억에 대한 거 그리고 외국 분들은 빨간 보자기를 목에 묶어줘요. 그러면 알아서 그분들은 오 슈퍼맨 이러고 팔을 들고 무대를 한번 달려갔다 오면 네네. 그걸 풀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이걸 목에 묶어주고 무대에서 기념사진을 한번 찍고 네. 이걸 풀러서 이렇게 목에 묶었으니까 뺏기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그럼 무대에서 같이 서 계시고 외국분들은 눈이 파란 분들이
정말 집중을 하세요. 이럴 때 슈퍼맨 보자기를 벗겨서 이 여자가 뭐를 하지? 뭐 이렇게.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묶어서 다시 어깨에 매주세요. 매드려요. 네. 오, 그러면 이분들이 에코백이 됐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아. 선진국은 이미 일회용 백을 안 쓰는 게 법으로 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에코백 너무나도 만들어서 간단한데요? 이제 이걸 무대에 워킹을 하게 되죠. 한번 메고 모델 폼 좀 3초, 3초쯤 화면에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더 예쁜 사람 해야죠. 한번 매보실래요? 어떡해. 이렇게 이제 이게 제가 해외에서 나갔을 때 이게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서시면 네. 이렇게 이제 마이크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완벽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요. 있는 동안 제가 얘를 네. 또 하나 묶어요. 이러고 서 계시는 동안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뭔가를 보여주셔야. 무대에서 동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할 때는 관객 중에 꼭 스카프를 메고 온 외국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불러 올려서 풀러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주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럼 뭐가 그분들이, 될까요? 그분들이 그날 저녁 때 저를 집에 초대하고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되고 한국을 또 방문하게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또 전혀 다른 에코백이 됐어요. 양쪽에 요즘 전 세계 트렌드가 여인들이 백을 두 개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두 개의 보자기 백을 들은 여인이 됐어요. 이게 제가 해외 나가서. 예쁘네요. 정말 예쁘네요. 네, 오늘 원피스 색깔하고도 정말 잘 어울려요. 괜찮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네. 너무 빨리 해주시는데 막상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쉽게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와 제가 하는 건 정말 쉬워요. 다 예술 작품이 되네요. 이렇게 보자기가 이렇게 멋진 보자기 매듭 짓는 거하고 에코백도 만들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 이거 들고 가도 되겠죠? 그럼요,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Designer Lee Ho-jae shows us that being different from others can help housekeeping be all the more creative and beautiful. She adds a touch of beauty to her simple lifestyle, and her story is a perfect example to many. Lee Ho-jae leads a versatile life as a 보자기 wrapping cloth artist and hanbok designer, and she promotes a naturalist lifestyle. We wish her all the best in her future endeavors. Apro, 이제 사람들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세요? 제가 몇 년 전에 강화도 전등산라는 절 입구에 예쁜 한옥 7채에 한옥 호텔에 빠져 산 적이 있어요. 네. 그땐 모든 사람만 보면 자고 가요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겨갖고 행복해 하셨어요. 꿈이 있다면 야트막한 언덕이 있는 네. 시골집에서 감자도 좀 캐고 네. 얼굴에 주근깨가 까맣고 한 바구니씩 실어주고 이런 삶을 살면서 오는 이들이 좀 쉬어가면 네. 저한테 왔다가 감자도 얻어가고 고추꽃이 얼마나 예쁜지도 보고 네. 그렇게 나누면서 살면 제가 할 수 있는 노동을 하면서 사는 그때 싸는 보자기가 진정 보따리일 것 같아요. 네. 그때 놀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소망이 이렇게 아리랑 TV에 녹음이 되고 네. 먼 훗날 10년 뒤쯤 선생님 그때 그 방송 봤는데 이렇게 사시네요 하고 또 김치담으로 오늘 해외 교포도 있으실 것이고 네, 네. 서울에서 하는 김치 축제가 야트막한 산 자락을 끼고 그 시골 계곡물에 배추를 헹구고 이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제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네. 굉장히 좀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효재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나도 작은 것,
정말 사소한 것에 대한 아름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아름다움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